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 탈북하여 현재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김이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고 현재 북한학과를 다니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각국의 대표들과 한반도의 통일을 논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만큼 앞으로의 저의 글은 최대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스며들 것입니다. 초기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 연령을 막론하고 분단된 한민족이 하나의 통합을 이루기를 소원했습니다. 당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통일 노래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라서 교육을 받았던 저에게도 통일 노래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분단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요? 연령별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분단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높은 연령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4단가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전국 4년제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 외교 안보 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통일을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중이 전체의 20.9%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9%고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해빙무드가 형성되고 난 이후의 조사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야 같은 결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절대 다수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시기에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정치, 경제, 문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통일 인식이 이렇게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북한 주민들의 응답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2011년 95%, 2012년에는 93%, 2013년에도 93%로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주목한 부분이 통일 편익이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척도는 통일이 얼마나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막연한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더 이상 통일이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단일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편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지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이 상이한 입장을 갖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남한 주민들은 부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을 양손 들고 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야 같은 인식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따져본다면 통일은 양자 모두에게 분명하게 이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논리를 보면 흔히 통일을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 기술의 융합으로 접근하여서 그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만큼 남한의 우월주의 의식이 통일 과정에서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한 우월주의는 남한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일방적으로 북한에 이식하려는 위험한 사고를 낳게 될 것이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인권이 묵살당하고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실패한 북한 체제의 정치 이념 및 통치 체제는 사실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북한 사회에 이식할 만큼 그 가치가 입증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평등 및 양극화로 인한 사회 문제, 세계적으로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정치적 진영 싸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밀집, 개인주의로 인한 정서적 소외,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23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소득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다는 말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북한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힘들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입증되어지는 사실이고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처럼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나열하는 것은 유아 같은 어떤 그 문제의 해답도 없이 나만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이식한다면 저는 또 다른 문제아를 양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한우월주의는 북한 주민을 이등국민으로 전락시킵니다. 남한은 도와주는 자, 북한은 도움을 받는 자로 인식하여서 사회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례로 독일이 통일 후 겪고 있는 후유증을 통해서도 통일 한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통일 독일에서 동독 주민들이 낙후된 환경뿐 아니라 급격한 체제 변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열등한 국민으로 생각하여 이등국민 정서가 형성되었습니다. 통일 초기인 90년대 초에 동독 주민의 80%가 자신을 독일의 이등국민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한 정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서가 남아서 동서독 국민의 심리적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우월주의 기반으로 통일된 통일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문제의 대부분이 남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시작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비교 심리가 주는 불행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등으로 인한 그런 좌절감은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때문에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한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는 것에 주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